핵선법을 이용해서 C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선법은 x-1과 x 초기값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연결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 값을 참값을 설정을 해 둡니다. 사실 참값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데요. 비교하기 위해서 참값을 설정해 주고, 우리가 x값과 zz값은 위랑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변수로 지워 주겠습니다.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자, 오른쪽에 값이 지워진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포문을 한번 4번 정도 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n은 우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if 문을 둬서, 자, 우리는 x에다가 첫 번째 변수, 첫 번째 초기 값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x-1 값이 있죠. 그래서 x가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좀 특별하게 따로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x 마이너스 1 값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 언더바 1, 이게 x 마이너스 1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다 지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다 지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함수는 x 마이너스 1과 x 1에서 같이 구해야 되겠죠. 여기는 xn이지만 n이 1일 때만 하기 때문에 xn-1이 되고요. n-1과 x1이 들어가게 되고, 펑션을 구하면 x에 x-1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 x에 x1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변수를, 자, 다음 변수를 구해줄 때 우리 식에 의해서 단지 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식에다가 우리가 그 secant 메서드에 있는 그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콤마 1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 줄로 쭉 열로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n이 1일 때 어떻게 하는지 결정이 났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왜냐하면 x-1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를 변수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일대, 우리 엔드를 먼저 적어놓읍시다. 헷갈리니까. 여기도 엔드, 여기는 for 문과 맞는 엔드, 여기는 if 문과 맞는 엔드. 자, 그러면 다시 펑션을 설정하고 이제는 단지 이 두 개만 더해주면 되죠. 여기서 했던 이 값과 이 값만 더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x, 이제 여기는 n-1을 해도 여기는 n이 2일 때부터는 여기 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n이 2일 때 x가 x1 값이 들어가니까 x1 값은 여기서 구해진 값이죠. x1 값은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n-1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이제 참 오차와 근사 상대 오차를 구해야 되겠죠. 참 상대 오차와 근사 상대 오차를 이렇게 구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zz라는 테이블 형태로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위랑 똑같죠? 근데 위에서는 미분값이, 뉴턴 랩슨 방법에서는 미분값이 있었으니까 미분값을 중요한 인자로 해서 뽑아냈고, 여기서는 미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0으로 두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했던 그 테이블에 그냥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F5를 누르면 처음부터 쭉 다 실행되겠죠. 그래피컬 메소드, 뉴턴 메소드, 시퀀트 메소드까지 다 실행이 되고, 결국 4번 이렇게 N이 1부터 4까지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ZZ를 치면 테이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값을, 자, 이렇게 된 값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엑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x가 3.5에서 점점
이렇게 값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 상대 근사 오차는 7.2%. 생각보다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얘네 값을 우리 이제 한 번 더 좀 더 오랫동안 해보겠습니다. n이 11대 11대까지 해보면 오차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상대 오차가. 자, 이 값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값들은 이렇게 상대 오차가 다섯 번째부터는 1%, 여섯 번째 0.3%, 0.01%, 0.00021%. 그래서 X가 거의 우리가 그래픽화하는 방법에서 찾았던 것처럼 유사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C커트 방법이었습니다. 수정된 활성법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위랑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 거를 그대로 카피해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아래쪽에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활성법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if를 다 없애주겠습니다. if를 다 없애주고요. 얘는 그대로 두고 이제 저희가 따로 정의해야 될 거는 d죠. d. d는 0.01. x의 1은 3.5.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필요 없고 이제 펑션을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f 값이 이렇게 되고요. x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d, x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x 플러스 d 곱하기 다시 x 값이죠. 자기 자신 값. 조그마한 그 변수를 곱해서 자기 자신 값을 곱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네가 f 값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d, f, d, x라고 합시다. 그리고 x를 dx, 이렇게 x에다가 dx, x에다가 dx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f 값도 있고 x 플러스 델타 x 값이 있고 f, x 플러스 델타 x가 f에 들어간 값이죠. 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제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x를 구하는 거 x 빼기 델타 곱하기 x 곱하기 f 값. 그죠? 그리고 나누기 f 값인데 x 플러스 델타 x 값이 들어간 f 값 빼기 f 값이죠.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랑 똑같이 true value와 참 오차와 근사 오차를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있어 하는 값들을 다시 테이블 형태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대신 우리 이제 0이 아닌 f 값이 궁금하겠죠? 뭐 실질적으로는 필요는 없지만 맞춰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여기 n이 10번 진행된 걸 관찰할 수가 있고 zz에 이런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 값을 다시 엑셀에다가 저희가 불러오면 자, 이런 값이 되겠죠. 자, 이런 값이 되면 세 번만 실행했을 때는 0.869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 했을 때 0.06, 다섯 번 했을 때 0.002, 여섯 번 했을 때 0.00012의 상대 오차를 가지는 근사 오차를 가지는 그
근사 상대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랩을 구하는 것은 매트랩에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트랩에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함수를 이용해서 요 값들을 실행을 하면 바로 루트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얘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F9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고 여기서 R을 치면 이렇게 근을 3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